입니다. 윗면 보고요. 그다음에 자, 이거는 90, 120이네요. 90, 120. 그럼 되죠. 쉽게. 자, 사각형을 그리는데 일단은 90, 탭, 120이래요. 그래서 이거 잡을 때딱 가운데가 오지 않는 것 같네요. 가운데 잡히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크가 있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얘는 분리해서 이거를 지운대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옵셋이 10mm네요. 한 번에 가려면 선택해서 얘를 연결하고 옵셋 얘로 해서 10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카드 원점에 이 거리가 얼마냐면 50, 20으로 띄어져서 20으로 띄어지고 반지름 3.5래요. 그러면 원점에서 일단 25, 그 다음에 3.5. 자,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배열 원형이죠? 그러면은 여기서 4개 끝났죠? 얘는 필요 없으니까 예, 지우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됐고요. 그 다음 요거네. 여러분 요거 보면 이제 어떻게 생겼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? 일단은 여기 막 붙여봤지만 여기 사실 이렇게 60짜리하고, 그 다음에 30짜리가 있는데, 거리가 80이에요. 그래서 60하고 30짜리. 그러면, 이렇게 해서 지우고, 자, C 눌러서 60이다. 그 다음에, 거리가 띄어진 게 80이잖아요? 그러면은, 80,0인데, 여기가 30 엔터. 30 맞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반사. 이렇게 반사됐죠. 자, 여기 보면은, 이렇게 이제 탄젠트 가야죠. 탄젠트. 반만 하면 되겠죠. 예. 그래서 직선화식 한 다음에, 그리고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? 반사. 그죠? 그 다음에 얘랑 얘를, 이쪽에도 또 반사. 다 맞으니까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, 요거 빼야 되는데, 요렇게 하고, 요렇게 해서, 이렇게 한 다음에, 요거는 이게 아니고, 자르기죠? 이렇게. 그래서, 요렇게 잡아서, 요렇게 지울 수 이렇게. 다 지워졌죠? 요거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자르기 이렇게 그죠? 요건 됐죠? 그럼 요 안에 게 이제 얼마냐? 100에 40인데 14래요. 100에 40, 14. 그러면 요거네요. 모서리 반지름. 자, 이거 다시요. 모서리 반지름. 탭, 40. 그죠? 그다음에 얘가 14. 됐죠? 이 상황에서 여기 안으로 7mm죠, 7mm. 옵셋. 옵셋. 얘가 7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두개 정도 해보면 되겠죠?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떤 형태냐. 막 되게 막 이렇게 그리려고 했다면은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해내는 게 1번이겠죠? 여기까지 합니다.